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달력과 다이어리입니다. 매년 날짜와 요일의 조합이 바뀌는 데다가 절기와 명절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은 윤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2월이 평년보다 하루 더 많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한 해의 길이를 365일로 고정해 놓지 않고 복잡하게 윤년을 두는 걸까요? 문제는 우주가 인간의 편이나 이해력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5.24221로 정확한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1년을 365일로 세게 되면 매년 6시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한 해 정도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30년이 누적되면 일주일이 넘는 오차가 생깁니다.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예 계절의 흐름과 달력의 날짜가 무관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4로 나눠 떨어지는 2024년 같은 해를 윤년이라고 부르면서 하루를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128년마다 하루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에서는 100으로는 나눠 떨어지지만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해를 평년으로 한다는 예외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날짜를 세는 인류의 역법 체계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에서 완벽한 달력을 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30일로 끝나는 달과 31일로 끝나는 달을 구분해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2월이 평년에는 28일로 끝났다가 윤년에는 29일로 끝난다는 점까지 반영해줘야 합니다. 오로지 톱니와 레버, 스프링의 조합으로 이 규칙들을 구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캘린더 시계를 한 번만 날짜를 맞춰주면 영원히 달력을 다시 맞출 일이 없다는 뜻에서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퍼페추얼이라는 이름과 달리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만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해는 수동으로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다음 날짜 조정이 필요한 해는 2100년이겠죠. 앞으로 76년이나 남았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퍼페추얼 캘린더를 다시 맞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캘린더 시계의 정점에 있는 메커니즘인 만큼 어지간한 하이엔드 브랜드라면은 퍼페추얼 캘린더를 만들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개성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글라슈트 오리지널의 세나토 엑설런스는 독일 특유의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퍼페추얼 캘린더를 재해석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명쾌하고 읽기 좋은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겁니다. 대다수의 스위스 브랜드들이 만든 퍼페추얼 캘린더들은 월과 날짜, 요일 등의 정보를 카운터에서 움직이는 작은 바늘을 통해 표현합니다. 이것도 복잡함에서 오는 나름대로의 멋이 있기는 하지만은 바늘이 작은 카운터 위의 숫자들 중에서 어디를 가리키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읽기에는 썩 좋지가 않은 편 입니다. 이와 달리 글라슈트 오리지널은 바늘을 쓰지 않고 오로지 디스크를 통해서 월과 날짜, 요일을 표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이얼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다 없애고 바로바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만 크게 크게 보여주도록 한 건데요. 덕분에 완벽한 균형미와 역대급의 가독성을 갖춘 참신한 레이아웃의 퍼페추얼 캘린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시계에는 두 개의 날짜 디스크를 포함해서 요일과 월, 문페이즈 디스크까지 무려 다섯 개의 디스크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스크가 바늘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동력을 많이 소모하는 데다가 월말에는 다섯 개의 디스크를 한꺼번에 넘겨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디스크들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잘 배분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글라슈트 오리지널은 25년의 세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런 형태의 퍼페추얼 캘린더를 만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태엽통 축의 지름을 줄이고 엘린 플렉스라는 신축성이 더 좋은 소재의 메인스프링을 활용해서 파워리저블을 100시간으로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등시성과 항자성의 장점이 있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도 활용합니다. 퍼페추얼 캘린더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한번 날짜를 맞춰놓으면은 시계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다시 날짜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오차가 자꾸 생겨서 시간을 다시 맞춰야 한다면 그것도 속상한 일일 겁니다. 가장 비싸고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이라면은 마땅히 가장 정확한 무브먼트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마땅한 일을 해주는 브랜드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라슈트 오리지널은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진 독일 브랜드다 파워 리저브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타임키핑의 정확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1호차 범위는 크로노미터 기준과 같이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 사이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24일 동안 더 엄밀한 매뉴팩처 테스트를 거칩니다. 정확도 부분만 봐도 코스크는 조립되기 전에 무브먼트를 5가지 자세에서 10일 동안 확인하는 데 반해서 글라슈트 오리지널에서는 시계의 형태로 조립된 무브먼트의 정확도를 6가지 자세에서 12일 동안 검증합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스틸 케이스로 퍼페추얼 캘린더를 만들어주는 몇 안 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스틸 케이스는 2,8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의 리테일가가 책정되어 있고 화면에 등장하는 레드골드 케이스의 경우에는 4,400만원에서 4,800만원대 사이의 리테일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위상의 스위스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 책정이 경쟁력 있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나토 엑설런스 컬렉션은 핸즈와 인덱스의 모양이나 챕터링의 디자인 을 봤을 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작센주에서 만들어지던 회중시계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이즈 면에서도 손목에 차는 회중시계의 아우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케이스 직경은 42mm에 베젤의 두께를 거의 최소화해서 다이얼이 막힘없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칫 자잘하게 보일 수 있는 다이얼의 여러 요소들도 읽기 좋은 크기로 확대가 됐습니다. 반면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mm로 비교적 컴팩트하게 잡아서 손목 안에 착 들어오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이라는 브랜드의 철학 자체가 무브먼트의 두께를 줄이는 것보다 안정적인 퍼포먼스와 기본적인 내구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편인데요. 퍼페추얼 캘린더라는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오토매틱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m 방수 성능의 12.8mm라는 두께는 이해할 만합니다. 러그의 폭은 21mm로 나왔습니다. 버클 부분의 폭은 18mm로 좁아지고요. 무게는 128.3g으로 골드 케이스다운 실체감을 보여줍니다. 케이스가 부피감이 있는 덕분에 피니쉬를 좀 더 웅장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베젤과 케이스의 앞부분은 깨끗하게 폴리쉬를 넣었고요. 측면에는 주로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러그 부분에는 베벨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섬세한 인상도 갖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레드골드 케이스와 갈바닉 실버 다이얼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인데요. 이전에 나왔던 레드골드 케이스 모델과 다른 이 모델만의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다이얼의 표면에 아주 촘촘한 그레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봤던 오팔린 다이얼이나 선버스트 브러쉬 다이얼, 레커 다이얼 등과 달리 스스로 빛나기보다 다이얼의 다른 요소들을 더 빛내주는 듯한 차분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스페이드 모양의 시분침은 케이스와 같은 레드골드 소재로 만들고 길쭉한 로마자로 구성된 아플리케 인덱스들도 다 레드골드 소재로 만들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광택과 입체감을 구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 작센주의 회중시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인데요. 가장자리에 잘 프린트된 철도 모양의 챕터링과 이 인덱스 시분침을 함께 보면은 고전미까지 느껴집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시분 초침이 전부 열처리된 블루 핸즈였던 반면에 이 모델에서는 블루를 액센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초침의 카운터 밸런스나 12시 방향의 윤년 인디케이터도 더 잘 눈에 띄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문페이지 디스크에 들어간 딥블루 톤의 하늘도 좀 더 돋보입니다. 다이얼의 배치를 보면은 서브 다이얼 대신에 디스크를 활용하면서 생긴 다이얼의 여백을 굳이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백을 채우지 않는 대신에 각 요소들의 대칭과 균형을 맞춰서 여백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12시 방향에는 4년마다 한 바퀴를 도는 윤년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월이 바뀔 때마다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1, 2, 3은 평년이고 4년이 윤년입니다. 2024년은 윤년이니까 4를 가리키고 있겠죠. 요일을 표현하는 창은 10시 방향에, 월을 표현하는 창은 2시 방향에 두어서 좌우 대칭을 맞췄고요. 문페이지 인디케이터는 7시 방향, 파노라마 데이트 창은 4시 방향에 두어서 균형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데이트 창이 문페이지 창보다 높이가 다소 낮은 데서 오는 불균형한 느낌은 3시 방향의 브랜드 로고 프린트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은 균형이 맞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의 퍼페추얼 캘린더 레이아웃과 비교하자면은 다소 호불호를 부를 수 있겠지만은 눈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기존의 퍼페추얼 캘린더 다이어리 쓸데없이
복잡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페이지 인디케이터는 자세히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블루스카이 위에 핸드밀링으로 피니쉬를 넣은 달을 넣었습니다. 달의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높이가 더 높아지는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글라슈트 오리지널의 파노라마 데이트가 가진 특별한 장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이런 빅데이트나 파노라마 데이트를 구현할 때 높이가 다른 두 개의 회전 디스크를 겹쳐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틈새가 생기고요. 그 틈새를 가리기 위해서 바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글라슈트 오리지널은 높이가 같고 서로 겹쳐지지 않는 두 개의 회전 디스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두 숫자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큼직한 데이트 창을 가리는 바를 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다이얼을 관찰해봐도 쓸데없이 시야를 가리는 바나 날짜 디스크 사이에 보기 싫은 틈새를 노출하는 일이 없이 숫자를 큼직하고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6시 인덱스의 위쪽에는 작센주의 글라스 위트 프린트가 있고 인덱스의 양옆으로는 독일산이라는 프린트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크라운으로 맞출 수 있는 건 시간뿐입니다. 컴플리케이션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해킹 기능이 발동을 하고요. 달력 기능을 맞출 때 월, 요일, 날짜, 윤년까지 코렉터를 굳이 이용해서 세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에 달력을 세팅하는 건 썩 쾌적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한번 맞추면은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게 다행한 일이죠. 퍼페추얼 캘린더가 컬렉션에 들어올 때야말로 와인더가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뒷면의 디스플레이 창으로 보이는 엔진은 브랜드에서 5년 전에 새로 개발한 36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역시 새로 개발한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을 올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1캐럿 골드 소재의 묵직하고 큰 로터를 달아서 100시간의 파워리저브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와인딩을 제공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예쁜 무브먼트가 가리면 안 되니까 더블 G 로고 모양으로 오픈어클을 로터에 적용했습니다. 밸런스에는 스완넥 파인 어저스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밸런스 스프링의 대칭을 찌그러뜨리지 않고도 유효 길이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핵 기능을 발동해서 시계를 멈춰보면 밸런스 휠 자체에 관성을 조절할 수 있는 4개의 나사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라슈트 오리지널의 또 다른 자랑인 핸드 엔그레이빙 장식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작센주 워치메이킹의 상징적인 장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와인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리버싱 기어를 포함해서 기어들의 일부를 노출해 두었는데요. 이 기어들에도 단순한 방식의 한 가지 마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의 다양한 피니쉬를 적용해서 보는 맛이 있는 무브먼트를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무브먼트 전체의 4분의 3 가량을 덮는 거대한 3쿼터 플레이트에는 글라스 위트의 리빙으로 장식을 넣었고요. 이번에도 브릿지나 로터의 가장자리에는 다 베벨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 브랜드답게 열 처리된 블루스크루도 기본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스크루는 골드톤의 음각된 글씨들과 함께 무브먼트의 풍요로운 색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라슈트 오리지널은 좀 더 부피감이 있는 케이스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통상적인 드레스 시계보다 살짝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시계는 누벅 엘리게이터 스트랩으로 그 스포티한 느낌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짝거리는 흔한 드레스 시계 스트랩보다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젊은 아우라를 갖고 있고요. 역시 레드골드 소재에 더블 G 로고로 장식까지 한 근사한 디버클을 장착했습니다. 버튼으로 여닫을 수 있는데 열고 닫을 때에 적당한 타격음에서 기분 좋은 실체감도 느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독일스러운 퍼페추얼 캘린더를 꼽으라면은 저는 글라슈트 오리지널의 세나토 엑설런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스펙에다가 간결함과 가독성에 초점을 맞춘 레이아웃까지 정말 독일 실용주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시계 리뷰를 하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온 컴플리케이션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시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